오늘은 내가 알던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란 말이야.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 This is the construct. It's our loading program. We can load anything from clothing, equipment, weapons, training simulations. Anything we need. Right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Is it really so hard to believe? Your clothes are different. The plugs in your arms and head are gone. Your hair has changed. Your appearance now is what we call residual self-image. It is the mental projection of your digital self. This isn't real. What is real? How do you define real? If you'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smell, what you can taste and see, then real is simply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This is the world that you know. The world as it was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t exists now only as part of a neural interactive simulation that we call the Matrix. You've been living in a dream world, Neo. This is the world as it exists today. Computer-generated dream world, built to keep us under control in order to change the human being into this. No. I don't believe it. Is that possible? I didn't say it would be easy. I just said it would be the truth. Stop. Let me out. Let me out. What do you mean? It's a miracle. Guns. Lots of guns. Neo. No one has ever done anything like this. That's why it's going to work. Yeah. 영화적인 상상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그래도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이 몰피즘, 우리가 인식한 이것은 세상에 대한 개념체일 뿐인데 이걸 진짜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같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여기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못 보고요. 예, 그런 거를 아주 영화에서 잘 만든 영화가 매트릭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엔도모피즘, 그 핵심이 알미라고 그랬고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쭉 알미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알미도 수준이 있다고 얘기했죠. 알미 추상화 레벨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원시 데이터들이죠. 수많은 데이터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아, 이걸 영어로 이제 좋은 데이터들을 날리지라고 하는데 이제 앱솔리지라는 또 신조어가 나왔어요. 너무나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많다. 너무 넘쳐난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을 하루 동안에 CCTV 카메라에 얼굴이 몇 번 찍혔나를 쟀더니 9초에 한 번꼴로 찍힌다고 합니다. 뭐 차를 탈 때, 지하철 걸 때, 뭐 도로를 걸을 때 수많은 카메라들이 있고 또 자동차에도 다 블랙박스가 달려 있고 뭐 온갖 하루에 그래서
찍힌 걸 평균을 해보니까 9초에 한 번꼴로 찍힌다고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수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이게 결국 돈이죠. 예, 이걸 활용을 하면은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뭐 다양한 산업들을 또 창출해내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무슨 청 데이터 청이라는 게 생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도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데이터들에서 액기스를 뽑아서 제가 좀 화면에 약간 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예.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성을 맺어준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팩트가 뭐야라고 말을 하죠. 바로 팩트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원시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비, 뭐 내린다, 뭐 범인, 뭐 살인, 뭐 이런 하나 하나의 낱개의 정보들이라면 이것들이 관련 있는 놈들끼리 묶인 거. 예를 들면 비가 내린다, 뭐 범인이 이 살인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될 때 우리는 이걸 팩트가 뭐야? 그것이 바로 이제 팩트, 바로 정보라고 하죠. 이 정보와 정보가 또 뭉치게 되면은 예, 계속 추상화되면서 액기스만 뭉치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지식 레벨이라고 합니다. 지식 레벨의 암.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범인이라면은 범인은 반드시 이 알리바이가 없다. 그러니까 범행 현장에 있어야 된다. 예, 누군가가 범인이라면은 하는 팩트와 그 다음에 범인은 범행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두 팩트가 묶이면은 하나의 유용한 지식이 되는 거죠.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범행 현장에 있다. 이런 정보들. 혹은 뭐 비가 오면은 허리가 아프면은 허리가 아프다는 팩트와 내일 비가 내린다는 팩트 두 팩트가 연결되면은 오늘 내가 허리가 아프면 내일 꼭 비가 오더라. 이런 하나의 또 또 경험치적인 지식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팩트와 팩트를 연결해서 이렇게 라인을 두 개 그렸습니다. 지식 레벨이 있고요. 오늘날 사회는 지금 빅데이터 분석해서 정보 이런 레벨에 우리가 지금 사회에 살고 있다. 예, 여기서 지금 지식사회 혹은 지식정보사회라는 말도 합니다만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 현 추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존의 과학들이 다 여기 레벨이었죠. 사실 기존의 과학들이 앞서 제가 폰 노이만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폰 노이만조차도 여기 머물렀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너머의 세계, 물론 뭐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일부 미시적인 세계에서만 한해서 뭐 실험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지혜 레벨, 이 공성의 알문 지금 기존 과학으로는 불가능하죠. 사실은 이거 기존 과학의 틀을 깨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 지혜 암, 그리고 우리들의 알미 진화 과정을 겪는다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 모든 존재들이 다 이 지혜의 알을 갖는 이걸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 과정, 예, 추상화. 뭐 그림 추상화 많이 쓰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추상화, 똑같은 얘기죠. 액기스만 뽑는 겁니다. 인공지능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들이 보고 있는 알파고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약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약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우리 인간을 넘볼 정도로 강한 놈이 아직 아닙니다. 말 잘 듣고 기계의식을 가진 데이터 열심히 받아들여서 거기서 중요한 정보 끄집어내는 것들 빅데이터 분석하는 수준 그 정도의 수준이 현재 인공지능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은 강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안 나왔죠. 예, 이것이 앞서 제가 인공지능 두 관점 중에 기계의식 관점과 논리추론의식, 즉 인간의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식은 언어를 사용해서 기호 정보를 가지고 추론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레벨까지 넘어갈 때 이 윗레벨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약인공지능에서 바로 강인공지능으로 가진 않고요. 사실 강인공지능이란 말은 인간과 견줄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아의식이 생긴 인공지능이죠. 그게 어디 영화에서 가능하지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겠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많은 인공지능 학자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이점이 그 변곡점입니다.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모든 면에서 즉 자아의식이 수반이 돼야겠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전 단계까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인공 일반 지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려 좀 죄송한데요. 제너럴한 즉 현재 인공지능은 바둑도 그럼 바둑 하나만 둬요. 알파고한테 바둑도 하면 바둑 잘 두죠. 근데 장기도 하면 장기 못 둬요. 근데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장기도 하면 장기도 둘 줄 알아야 되고 바둑도 하면 바둑도 두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자아의식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런 레벨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서 잠깐 XAI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이 그 일반 인공지능을 향해서 가는 연구 단계들이 됩니다. 제가 그걸 생략을 했습니다만 예, 강인공지능이 되면 이제 이, 뭐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희망적으로는 네, 바로 인공성자도 가능하리라고 네. 자아의식이 발현된다면은 무아의식도 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아의식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내일 저녁 시간에 복잡계라는 과학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무아의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한번 좀 상상해보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이해할 때는 이 추상화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서로가 다 관계를 하고 있죠. 하지만 굉장히 엑기스 정보만을 갖는 예,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이 사실 뭐 대충만 보는다는 뜻이 아니죠. 사실은 밑을 다 보는 거죠. 예, 다 알고 다 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추상화 얘기가 나왔긴 해. 또 그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사실 이 화가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도 세상을 보는 관찰자입니다. 예. 어찌 보면은 과학자죠. 예. 그걸 표현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옛날에는 사실주의 해갖고 똑같이 각도까지 똑같이 맞춰갖고 쟀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바라본 것이지 그것이 진실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추상화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피카소 같은 사람은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모습을 안 그려요. 이걸 면으로 이렇게 쪼개죠. 이 사람은 쪼개갖고 얼굴 사람 얼굴도 이렇게 반을 쪼개서 이쪽은 측면 그림을 이쪽은 정면 그림을 이렇게 같이 놔요. 헷갈리게. 근데 그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피카소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재밌는 게 이렇게 추상화됩니다. 떨거지들은 떨쳐버리고 엑기스만 뽑다 보면은 자꾸 추상화 단계가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선으로만 그려지는 이것이 바로 피카소가 그린 황소라는 작품이죠. 이런 식의 추상화를 얘기를 하고 이것이 좀 더 실체의 본질에 가깝다고 본 겁니다. 이 화가 입장에서는 세상을 다르게 그려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추상화가들이 있죠. 몬드리안이라는 화가는 처음에 나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 몇 년 뒤에는 점점 엑기스만 뽑아내죠. 그래서 조금만 보더라도 조금 나무 비슷합니다. 예, 근데 좀 몇 년 뒤에는 조금 뭐 이파리 같기도 하고 좀 더 추상화되어 있죠. 예, 엑기스만 뽑아내다 보니까 여기서는 거의 뭐 나무라기보다는 무슨 기하학적인 무늬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예, 그러다 결국 몬드리안의 작품은 이런 세계까지 갑니다. 예, 이렇게 면으로 돼 있고 이것이 나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진실이고 이것이 가짜가 아니죠. 예, 이 관점, 예, 바로 이 어떤 알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관점을 이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우센버그라는 사람은 아예 날로 먹습니다. 아무 그림도 안 그렸어요. 백지입니다. 백지.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빈 캔버스, 이게 지금 저거죠. 화판, 그림판, 비어있죠. 근데 꽉 차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세상을 꽉 채워서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고, 이런 유사한 작품이 엄청나게 많죠. 예, 또 엄청나게 큰 갤러리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한번 도전하고 너무 쉽게. 예. 제가 내일은 아마 듀상이라는 그 화가 작품을 보여드릴 텐데, 그 최근에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듀상이라는 화가가 그 유명한 병기가 있죠. 샘이라는 작품인데 병기를 보셨을 겁니다. 남자 화장실 병기예요. 병기를 그냥 전시장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뭐 수정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갖다 놓고 작품이라고. 우리 처음에 그런 거 보면 아주 미쳤다고 하죠. 근데 그 화가는 그걸 갖고 세상의 본질을 그렇게 이 사람 표현한 겁니다. 참 이야기가 어려운데요. 추상화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튼 이 사람들은 바로 추상화, 세상의 엑기스, 본질을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본.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알메 추상화 레벨을 다시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가천대 그 길병원에 그 왓슨이라는 컴퓨터를 유치한 그 담당 교수가 한 그림, 잘 그려서 제가 좀 발췌했습니다. 빅데이터는 이런 모양이죠. 원시 데이터들. 예,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걸러내갖고 우리는 그것을 정보라고 부른다. 예, 앞서 말씀드린 그림이죠. 그리고 이 정보들, 팩트들이 뭉쳐서 하나의 지식을 이루게 된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앞에 그림에는 빠졌습니다만 바로 경험치라는 거죠. 이 지식들이, 이거는 고정관념의 지식인데 이것들이 다시 해체돼갖고 새롭게 조합이 될 때, 언제 조합이 되냐면 바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체험이죠. 바로 이 체험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체험을 통해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거기서 새로운 질서가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잡계입니다. 복잡계라는 것이 질서가 무너져서 무질서로 갔을 때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나오는, 예, 이런 것들. 이를테면 인공지능에서 자아의식이 튀어나오느냐, 이런 것을 이제 창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 복잡계 과학이 그런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들이 흔히 깨달음을 얻는 것도 하나의 어떤 순간적인 사건일 텐데, 예, 그런 것도 바로 복잡계적으로 보면은 창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자신만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새로운 암이죠. 새로운 암. 바로 창조,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썼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이 알매 세계에서 얻어야 될 것들이 되겠죠. 물론 여기까지 알면 안 되겠죠. 예, 여기서 그림을 제가 또 추가를 했습니다. 예,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의 실체 없음, 자성 없음에 대한 혹은 자아 없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겠죠. 데이터가 추상화되면서 알미, 이 알미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만 될, 뭐 인공지능이건 인간이건 알아야 될 궁극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그림 좀 추가해봤고요. 예, 이번에 또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예, 과연 궁극의 알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온 영화입니다. 즉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언어에 묶여 있다고 해요. 언어 작용이 우리의 사고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나라는 게 존재하죠. 너라는 게 존재하고 또 하나하나마다 명사가 있어갖고 고정해서 이름을 붙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고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실체적으로 보는 그런 고질병에 들어가 있는데, 이 영화가 그런 걸 아주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스님들 상대로 제가 자꾸 영화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혹시 기회가 있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수행에 있어서도 뭐 언어도단이라든가 뭐 불림문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언어가 우리의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 영화 컨택트는 외계인이 지구에 옵니다. 예, 외계인이 지구에 오는데 굉장히 고도로 뭐 그냥 비유하자면은 깨달은 외계인이 깨달은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이 우리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갖고 자기네만의 언어로다가 표현을 하는데 그 언어를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지구에. 그래서 언어학자가 발탁이 돼요. 그 언어학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학자가 이 영화 외계인 이 고도로 발달된 이 외계인의 언어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는 시제가 없어요. 과거 우리는 했었다. 뭐 혹은 미래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제가 있는데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언어 자체에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자아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언어학자들의 얘기로는 우리 언어에 의해서 우리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공간도 마찬가지죠. 시공간도 실체하는 게 아니고 자아라는 존재도 실체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실체하는 것으로서 착각하는데 그 이유는 언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언어 구조를 새로운 언어 구조를 외계인이 가르쳐 줍니다. 뭐 그런 얘기가 이 영화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영화에 대한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가 한번 얻어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It's a 우주선이요. The language is the power of human mind to expand the limits and limit the wall. We see our eyes, the size of a pea and the size of a pea, but the Inuit can distinguish between 50 and 50 meters. Our eyes can't see 50 kinds of eyes. 이누이트의 눈에 보이는 건 우리에게는 50종류의 눈에 대한 언어가 없지만 이누이트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눈의 종류라고는 두 개밖에 모르던 한국인도 이누이트의 언어를 배우면 눈을 50개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언어라는 건 인간의 사고를 확장시켜주기도 제한시키기도 합니다. Everything. 이와 같은 이론을 통해 직선적인 시간밖에 모르던 루이스는 네 개인의 언어를 배우고 시간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네 개인의 언어를 배운 루이스는 말 그대로 눈을 뜹니다. 그래서 영화에는 마치 눈을 뜨는 것 같은 편집 효과가 렌즈 모양의 우주선이 등장합니다. 이 언어는 루이스에게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선물해 줍니다. Language is the foundation of civilization. It's the glue that holds the people together. It's the first weapon drawn in a conflict. 언어는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면서 무기입니다. 그래서 외계인은 루이스에게 계속 무기를 줬다고 말합니다. 외계인의 언어를 이해한 그녀는 시간을 원형으로 인식해서 그녀의 미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직선이 아니라 영화 속 페르마의 원리처럼 시간은 이미 원형으로 다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직선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완성된 동그라미를 생각해보세요. 이 동그라미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같은 한나라는 이름. Very special because it is a palindrome. It reads the same forward and backward. 원형의 문자. 그리고 시작과 끝이 같은 영화의 형식.
감독이 바라보는 언어와 시각, 그리고 영화는 시작과 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원형입니다. 인터스텔라의 5차원 공간처럼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매 순간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존재하는 원형의 시간 속 어떤 특정한 곳에 떨어진 하나의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인식하며 모두가 공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언어가 존재합니다. 영화는 그 언어를 외면 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모난 사각형의 프레임과 회색 이미지, 어두운 동굴, 그리고 전혀 새로운 물리 법칙이 존재하는 세계.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새로운 시간 법칙을 경험하는 행위. 사실이 아닌 이야기지만 자신의 요점을 대변하는 언어. It's not true. But it proves my point. 연결과 충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어떤 언어. It's glue that holds the people together. It's the first weapon drawn in a conflict. 바로 영화 언어입니다. 사각의 프레임이 있는 동굴, 영화관을 들어가며 관객은 사각의 스크린을 통해 2시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 새로운 시간의 개념과 새로운 물리 법칙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이 아니지만 요점을 대변하는 이야기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는 배경은 매개인이 있던 회색 안개 같은 사각의 프레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화라는 거대한 외계인의 언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영화의 편집은 연결과 충돌이다. 영화의 편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연결을 추구함과 동시에 충돌을 추구합니다. 이 충돌이란 건 A와 B라는 전혀 다른 화면이 서로 맞부딪혀 C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영화의 편집, 몽타주를 말합니다. 음식이 있는 화면 다음 무표정인 사람의 화면을 보면 사람의 뇌는 이 사람이 배고프다 라는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죽어있는 소녀의 화면 다음 무표정인 사람의 화면을 보면 사람의 뇌는 이 사람이 슬퍼 보인다 라는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A와 B는 사실 아무 의미도 연결도 없는 화면인데요. 그러나 이 아무 연결고리도 없는 화면이 충돌해서 C라는 의미, 배고픔과 슬픔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외계인의 언어에 눈을 뜬 루이스는 미래를 통해 현재를 풀어나갑니다.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외계인의 언어, 영화를 본 우리도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클래시 오브 효과를 통해 이미 했습니다. 영화의 처음, 죽어가는 딸의 화면을 보고 루이스의 일상을 본 당신은 루이스를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셨나요? 죽은 딸에 대한 슬픔을 삼키고 살아가는 한 인간을 바라보지 않으셨나요? 사실 루이스는 전혀 슬프지도 않고 딸이 죽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영화 속 루이스처럼 영화라는 외계인의 언어를 통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사건으로 현재를 풀어나가는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시간에 제약이 없는 외계인의 언어입니다. 세계는 이 새로운 언어로 서로 소통할 수도 있고 시간이 묶이지도 않으며 허그의 이야기로 자신의 목적을 대변합니다. 카메라라는 새로운 역들로 자신의 목적을 나타내는 언어. 전 세계의 수많은 언어를 하나로 통합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 영화라는 언어는 새로운 세계 공용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언어를 배우면 우리는 루이스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여기까지. 이 젊은 사람이 쓴 원작 소설을 영화한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컴통학을 나온 테드 창이라는 중국인이 쓴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걸 영화한 내용이고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심리학도 전공했고 아주 다만 역시 여기서도 시간의 변화라든가 시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성에는 못 미치는 이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영화에 나온 거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헵타포도라고 불러요, 영화상에서. 예, 최상의 추상화 언어냐, 지혜의 언어냐. 예, 이거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공간적인 방향성도 없고요. 항상 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바로 사피어 오프라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가설이죠. 이 가설에 의하면은 언어가 사고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어의 틀에 갇혀서 생각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진정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언어 도단의 세계를 가지 않고서는 언어에 갇혀서 예, 그 언어 우리가 가진 언어의 세계라는 것은 존재가 있고 시간과 공간이 있는 예, 이런 한정된 것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 영화상에 나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거 좀 컨닝을 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이 공의 개념을 그대로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의미상으로는. 예. 얼마 전에 그 최초로 빅뱅이 발견됐습니다. 빅뱅이. 빅뱅 사진이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한 거 보시. 바로 이렇게 생겼죠. 예, 이렇게 생겨. 도넛처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빅뱅의 모양도. 예, 하여간 뭐 어떤 관련성이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초반에 알미란 거를 무척이나 강조했고요. 알미 지능의 핵심이다 해갖고 엔도모피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알미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어를 통해서 이 추상화시켜서 세상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사물이라든가 모든 상황들을 이 언어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세상을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하지만 다는 못 보죠. 그렇기 때문에 추려서 봅니다. 추려서 뭉쳐서 엑기스만 뽑아서 추상화시켜서 보게 되죠. 그것을 이제 언어적으로 해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로서 이 뇌에 이 정보를 저장하게 되죠. 그런 것이 언어가 가진 특성이다. 그래서 이 언어적인 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앞서 여러 가지 그 지능의 조건이라든가 정의가 나왔었는데 그 특성들을 살펴보면 전부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이 될 수 있고요. 또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알을 우리가 가지고 언어화된 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알파고는 아직 언어화된 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계적인 알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알을 통해서 이성적, 지성적 사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야증득,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도 사실은 이 언어, 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깨달음의 순간은 언어로 된 알이 없어져야만 되겠지만 깨닫고 난 뒤에 반추해서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다시 또 언어적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부처님도 깨달으신 뒤에 나에게 예전에 없던 알이 생겨났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득이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도구로서 언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차례 또 단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 알미 우리에게 주는 단점이 뭐냐. 이게 이 개념으로 뭔가 뭉쳐서 생각하기 때문에 뭉퉁그려서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체가 있다는 착각, 자아가 있다는 착각, 이를테면은 윤회가 따로 있다는 착각, 혹은 해탈이라는 세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착각, 공성이라는 어떤 실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이런 모든 그 개념을 실체화시키는 이런 단점을 유발하게 되는 아주 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이면에는 자아의식이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존재, 자아를 포함한 존재, 사물, 공간,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실체적으로 착각한다는 얘기고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도
이렇게 합당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밖에 못 보는 거죠, 세상은. 그런 단점이 있다. 예, 앞에 제가 말씀드렸네요. 자아, 윤회, 해탈, 공성 이런 것도 사실은 개념체이지. 예, 이것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죠. 불교적에서는 이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언어화된 알매 문제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를 버릴 수가 없죠. 알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환을 통해서 환을 깨듯이요. 예, 우리가 알을 통해서 알매 바른 궁극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매 특성을 이해하고 알매라는 게 본래 본질적으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알을 통해서 알미 갖는 고질병, 이 단점들, 예, 자아가 있다는 이런 착각들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그러신 거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알미 생겨났다. 또 빛이 생겨났다. 광명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달은 뒤에. 그래서 이 알매 문제는 모든 존재들이 향해야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서 알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림으로 제가 좀 그려봤어요. 이 그림이 좀 적절한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이 알에 대한 착각이냐 혹은 바르게 하느냐 이 두 가지 갖고 길이 나눈다. 예, 본래는 공성이지만 예, 여기서 이제 분별심을 일으켜 갖고 언어화된 예, 뭉쳐서 생각하는 것들 이걸 통해서 언어가 생겨나고요. 언어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알미 이제 파상이 돼서 생겨날 텐데 여기서 이거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바로 무명의 알무로 빠지게 되면은 여기에 알미 실체적이다 하고 착각을 일으키게 되죠. 자아가 있다, 실체적인 이것이 바로 중생심이고 예, 이 실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집착할 수밖에 없고요. 이 집착하니까 이게 뭐 뜻대로 되질 않죠. 예, 호모모피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것이 집착이 또 분별로 이어지는 이런 세계를 우리는 이제 윤회, 이것도 개념이지만 윤회의 세계라고 하죠. 함께 뭉쳐서 온으로서, 온이 뭉침이죠. 예. 우리가 고집멸도할 때 그 집이 바로 뭉쳐있다는 거죠. 집. 예. 뭉쳐서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길이 있다. 이것이 무명의 알매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알매 본질을 분명히 이해했다면은 바로 그것이 이 반야지가 되겠죠. 그래서 공성을 증득한 그래서 이 화엄 세계를 꾸미는 보살도의 삶을 살면서 자비를 실천하는 이런 삶은 공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바로 해탈된 삶 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알미 아니겠느냐. 어떤 존재는 이렇게 돌 것이고요. 어떤 존재는 이렇게 돌겠죠. 예. 우리는 이걸 향해서 갑니다만 예. 우리가 가진 언어가 사고를 제한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예. 이것이 벗어나야만 이제 바르게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부처님이 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부처님이 그래서 뭘 깨달으셨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경에 초기 경에 우다나경에 나온 걸 잠깐 보면은 이렇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다. 지수화풍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 거기에 나아가서 무한공간의 세계 무한의식의 세계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아닌 것도 없는 비상비비상의 세계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굉장히 허무주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이런 것들 이 일체가 다 개념이다는 언어화된 개념일 뿐이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즉 생과 사도 없죠.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 이것은 의처를 여의고 전생을 여의고 대상을 여인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일체의 개념들, 불교적 용어로 희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것이 있다, 저것은 없다. 고양이가 살았냐, 고양이가 죽었다. 혹은 고양이다, 개다. 이런 일체들이 전부 사실은 우리 언어작용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화시켜서 만들어낸
개념체다. 그래서 이름하여 실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모두 일체가 실온이다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의지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해탈, 완전한 벗어남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행복이요.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움의 종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뒤에 하신 말씀이시죠. 부처님이 바라본 궁극적 알미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의 강의 이 마지막 장면이네요. 부처님이 이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얘기를 하셨죠. 나에게 예전에 없던 눈이 생겨났다. 알미 생겨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없던 알미 생겨났다. 눈이 생겨났다. 조금 전에 뭐 영화에서도 눈 얘기가 나왔죠. 렌즈처럼 세상을 보는 이제 바른 눈이 생긴 것이죠. 명지가 생겨났고 빛이 생겨났다. 더 이상 속지 않으시겠죠. 자, 이런 알매에 대해서 우리들 이 인공지능과 인간과 부처님은 이미 가셨지만 우리 모두 도달해야 될 알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